나는 1년에 두 번 정도 닭장 청소를 한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닭장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닭들이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퇴비를 텃밭에 뿌리기 위해 빼내는 작업만 한다. 나는 수시로 닭장 안에 많은 양의 나뭇잎을 깔아두는데 닭과 오리들은 이곳에서 잠을 자며 다량의 배설물을 배출한다. 닭과 오리들의 배설물로 닭장 바닥은 심하게 더러워질 거라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이곳에선 똥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다. 낙엽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이 똥냄새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실 닭장 안에 닭이 없고 오리만 지낸다면 아마도 금방 지저분해질 것이다. 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닭들은 닭장 바닥을 수시로 낙엽과 배설물이 잘 섞이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청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닭들이 닭장 바닥을 청소하는 이유는 낙엽 사이에 살고 있는 지렁이와 공벌레를 먹기 위해서다. 낙엽과 배설물을 먹이로 하는 지렁이와 공벌레 등이 이곳에 지내게 되고 그것을 먹이로 하는 닭들이 자연스럽게 닭장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다. 닭들은 벌레를 잡아먹어서 좋고 나는 닭장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에게 득이 된다. 6개월 정도 지난 닭장 바닥에 잘게 부서진 낙엽 조각들은 동물들의 배설물과 잘 섞여서 아주 훌륭한 퇴비가 된다. 그리고 이 퇴비를 텃밭에 뿌려두고 한두 달만 지나면 비가 오지 않아도 수분이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엄청나게 많아진다. 열심히 청소하는 암탉들을 포상하기 위해 타이어 밑에서 살고 있는 벌레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내 예상대로 타이어 밑에는 꽤 많은 수의 지렁이와 공벌레가 살고 있다. 먹이를 발견한 암탉들은 하나라도 더 많이 먹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녀석들은 지렁이부터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에 천천히 공벌레를 잡아먹는다. 맛있게 벌레들을 잡아먹는 암탉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지만 또 한편으론 투병 중인 두 마리의 암탉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다. 장염에 걸린 암탉은 여전히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며 왕따를 당한 암탉은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다. 그래도 왼쪽에 있는 암탉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사료를 먹는 반면에 오른쪽의 암탉은 하루 종일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일주일 전 처음 격리되었을 당시만 해도 두 녀석 모두 살이 쪄서 묵직했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다. 하지만 둘 다 치료약과 영양제를 먹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면 살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흥부 가족을 위해 지렁이 몇 마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조금만 잡으려고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50마리 넘게 잡은 것 같다. 자연순환 농법을 시작한 작년 이후 농장에는 지렁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지렁이를 너무 좋아하는 닭과 오리들은 농장을 돌아다니며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잡은 지렁이를 갖다 주니 다른 녀석들은 관심이 없고 타이 혼자서 맛있게 먹는다. 지난 겨울 녀석이 투병 중일 때는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될지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암탉보다 건강해졌다. 그런데 캔디는 타이가 맛있게 지렁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지렁이를 배 터지게 먹은 타이는 알을 낳으러 둥지 안으로 들어갔다. 몸이 회복된 타이는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5개 이상의 알을 낳고 있다. 투병 중일 때와 비교하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로 캔디는 작년 겨울 놀부와 헤어질 무렵부터 아직까지 알을 전혀 낳지 않고 있다. 지금껏 캔디는 알을 낳거나 아니면 알을 품거나 그것도 아니면 병아리들을 돌봤는데 5개월 넘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어쩌면 캔디에게도 휴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